1학년 4학년 친구들이 나 언니는 책 두 권 읽어줄 거예요. 근데 이건 눈에 찔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눈이 나타났어요? 누가 그렇게 했나? 읽어줄게요. 공룡 병이 나타났어요. 공룡이 나타났어요. 으악!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교실에서 키우던 마이 크롯 넘티가 사라졌거든요. 공룡 공원에 가보면 찾을 수 있을지 몰라. 선생님과 아이들은 공룡을 찾아 나섰어요. 쿵쿵쿵 요리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큰 공룡이 나타났어요. 스테고사우루스다. 아이 아샤스 오라가 나타나서 큰 동지 있네. 해 동지 같대. 엄마 공룡이 쉽게 공룡을 보호하고 있어. 저 공룡은 새끼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우와, 오노클로니우스다. 엄청나게 큰 공룡이다. 우리 아빠보다 몇 배는 클것 같다. 코끼리가 꿀소를 합쳐도 것 같대. 센트로사우루스다가 다리 오고 있어. 가까이 오고 있어. 오로클로니우스하고 닮았다. 머리는 큰데 몸을 아주 빠르게 돌리네. 티라노사우루스가 다른 공룡을 잡아먹으라고 하고 있어. 이빨이 날카로워서 물리면 뿔을 잡겠어. 빨리 날아가. 저기 사슴처럼 생긴 공룡은 뭐지? 갈림이 무수야. 뒤다리가 길어서 달리기를 잘하는 공룡이지? 우리 공룡이 저기 있다. 친구들이
마이크로 앱터는 공룡 공원이 좋아가 좋은가 보다. 선생님 말씀에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나 걸어. 쟤는 모두 다 그렇게 한다만. 모두 다 그렇게 한다만. 우리가 동물원에 갔을 때 나는 곰에게 네팔콘을 조금 주었어요. 사우나가 말했어요. 모두 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난 그저 실루폰 가게에 손수레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랐어요. 매니저 언니가 나를 멈추게 어떻게 돼? 멈추게 하고 말했어요. 모두 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계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빌어 가는 길에 나는 캔 하나를 창문 밖으로 버렸어요. 경찰 아저씨께서 우리 차를 세우고 말씀하셨어요. 모두 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나를 돌봐줬던 유모에게 내가 1년에 한 번만 목욕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유모는 나를 목욕탕으로 모두 다 그렇게 목욕탕으로 죽기만 말했어요. 모두 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너와 듣기 시간에 꼭 해야 하는 종종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는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수가 없었어요. 도서관에 사소한 주머니께서 손가락을 했다고 하셨어요. 모두 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길가 매러와요. 다른 책을 읽어주세요. 그거는 이미
들었어요. 그걸 우리 엄마는 좋아요. 예, 매우 좋아. 이들 어서 우리 집에서는 꼭 대화용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배고파. 너무 무게가 얼마나 나가. 네 발가락을 만질 수 있어. 볼래? 버스에서 나는 그저 소방차를 보려고 서 있었어요. 기프트 아저씨에게서 100m를 통해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모두 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 앉아, 앉아. 멍멍, 멍멍. 딱한번 나는 내 코트를 학교의 옷걸이에 걷지 않았어요. 선생님께서 내 코트를 집으로 들어가고 말씀하셨어요. 모두 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시간에 한 누통이 하나를 던졌어요. 언더스 선생님께서 나를 보셨어요. 선생님께 나를 밖에 세우고 말씀했어요. 모두 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저녁을 먹으러 외출했을 때 나는 빨대 봉장치를 딱한번 던졌어요. 좀 어머니 주문 밖는 거를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아 말씀했어요. 모두 다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될까? 축구 경기가 끝난 후에 나는 트위터 밖에 사인을 받으러 공동장으로 뛰어나갔어요. 관계자들과
자는 자가 하늘을 흔들고 나에게 말했어요. 모두 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모두 다 그렇게 해야지. 오늘은 책두권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내일도 또 봐요. 안녕.